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에 나온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재즈 디바 웅산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 공개월에 우리 웅산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저도 네, 뭐 오며 가며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인사만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또 저희 LP 카페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셔서 라디오 버스킹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해요. 네, 우준 씨가 군대 선배. 네, 안 그래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연주자 분께서 신동아 씨 그리고 최우준 씨가 나와 주셨는데 네 기타 치는 저 최우준 씨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선임병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선임병이었죠.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웅산 씨 LP 카페 네. 이렇게 처음 나와 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쫙 네 이렇게 쫙 이렇게 스며드세요. 네. 강엽 씨도 그러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잘 스며들진 않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아니 그 웅산 씨 등장할 때 나왔던 노래가 웅산 씨 노래예요. Yesterday라는 곡인데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웅산 씨가 더 선배긴 하지만 약간 노라 존스의 또 느낌이 나서 목소리가 네. 참 너무 아니 이거 예스터데이는 언제 내신 거죠? 노라 존스보다 조금 전에 그렇죠 좀 전에 냈죠. 아니 200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제가 직접 벌써 그렇게 됐나요? 곡을 한 곡이에요. 맞아요. 직접 작사 작곡하신 Yesterday. 예전에 제가 웅산 씨 Yesterday를 듣다가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름만 보고 남자 가수인 줄 알고 클릭도 안 했었는데 왜 클릭을 안 한 거죠? 이름이 조금만 더 예뻤어도 예상을 깨고 여가수였습니다. 네. 노래 제목은 Yesterday였는데 누군가 비틀즈 예스터데이를 부르는구나 했는데 그 예스터데이가 아니고 재즈풍이고 뭐 노래 좋은데 네. 노래를 엄청 잘하네 이거 대박이네 뭐 한국 가수 맞나 뭐 이런 네. 감사해요. 네, 웅산이라는 가수를 모르는 어떤 분이 예스터데이를 듣고 이제 처음 접한 느낌을 표현하셨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분처럼 우연히 웅산 씨 음악 듣고 팬이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글쎄요. 그 이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가끔 아 이름만 바꾸면 딱 이제 됐다. 이름이 아, 좀 예뻤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근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근데 제가 이 법명을 사용한 지 벌써 한 30년 가깝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명이요? 네, 이건 법명이에요. 웅산에 얽힌 스토리를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아, 네. 어렸을 때 꿈이 스님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음악가가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연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네네. 뭐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뭐 절이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을날 어느 가을날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네.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요? 혹시 그곳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절로 떠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그 말하는 그 출가를. 네, 네. 뭐 가출 같이 느껴지지만 출가를 위한.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아 처음 아셨어요? 네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왜 그래 그랬다가 이제 이런 사연을 얘기 말씀드리면 아 그랬구나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뭔가 아 이름이랑 재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갑자기 약간. 네 갑자기. 나는 어떤 스토리가 그려지면서 네. 더 드라마틱해지면서. 50대 아저씨였다가 이제 아 재즈가 어울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이름보다 네. 웅산이 괜찮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 법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웅에 어떤 그 매산자인 것 같긴 하고요. 네, 매산자가 제일 쉽죠. 네. 매산자의 네. 클룽자, 웅대아룽자. 네. 그래서 웅대한 산이라는 뜻인데 이 산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시기에 언제나 뭐 지쳐있는 새들도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도 쉬어갈 수 있잖아요. 네. 늘 변함없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너무 큰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이름값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30년 가깝게 쓰니까 이제 조금 이름이 편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름의 무게라는 게 정말 있기는 이름의 있는 무게. 것 같아요. 아직도 완벽하게 책임을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저라는 인간보다는 제가 하는 들려드리는 음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아 뭔가 웅산 씨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약간 명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라이브를 오늘 청해 들어야 합니다. 어떤 곡으로 첫 곡 준비해 주셨어요? 'Bust the Windows'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네네. 이 곡은 원래 그 제스민 설리번이 네, R&B 뮤지션 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네. 이 곡은 제가 작년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날 저는 항상 걷거든요. 밤에 네. 눈을 맞으면서 우연히 이 곡을 듣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녀시네. 정말 눈을 맞으면서 또 탁 음악을 들으시면 네, 소녀라고 하기에 가사가 너무 세요. 세요? 네,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다른 여자랑 이 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과 너무 전쟁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를 다 부셔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이니셜을 딱 써놓고 오는 거. 내가 거기다 이니셜 써놓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한 걸 정말 다행히 너를 럭키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왜 나여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그 흑인 여성이 멋지게 굉장히 센 언니 캐릭터로 불렀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또 기대가 되는데 내용을 듣고 나니까 더 노래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웅산 씨의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pictures with the crowbar, and then I drop off into the dark. I'll bust the windows on your car. You should be lucky that that's all I did. After 5 years of this pushing, yes, I did it. You deserve it. Even though it to me, you deserve it. I ain't sorr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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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Even though what you did to me was much worse, I had to do something to make it hurt. Oh, but why am I still crying? Why am I crying and still crying? Oh, oh, really hurt me. I burst the windows at your car. Wow. 문선 씨,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잠깐 또 뭐 네. 우리 함께 연주해 주시는 연주자분들을 직접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그리고 또 다음 노래로 라이브로 이어가면 좋을 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금 한국 재즈신에서 가장 핫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팀의 비주얼을 담당하게 있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게 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베이시스트 미스터 신동하. 아. 동아 씨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져요. 와. 그리고 아까 이제 반쯤 소개를 마친 대한민국의 뭐 기타의 신, 블루스의 뭐 킹, 블루스 킹 뭐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진짜 블루스 킹이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데요. 사자라는 맞습니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고 블루스 재즈 기타리스트 미스터 사자 최우준. 네. 안녕하세요. 사자 최우준입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고참이어가지고. 네. 우준아 감회가 새롭구나. 네. 아 나이는 동갑인데. 네.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만 네. 저보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부임으로 있었습니다. 네. 언제 한번 그 노래 안 하세요? 아 노. 아 우준 씨 노래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희 네. 그 라디오 버스킹에 꼭 한번 나와주시기를 제가 네. 직접 방송에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와 멋지겠다. 자 그러면 우리 아 신동아 씨와 최우준 씨의 멋진 연주와 함께 또 라이브로 청해드릴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다음 곡은 그 재즈 넘버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곡인데 Take Five라는 곡인데요. 아. 광고 음악에서 이제 많이 들려져서 많이들 아시는 곡일 텐데 이 곡은 다섯 박자 곡이에요. 그래서 국악 리듬이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Take Five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요. 또 그 연주에 또 어떻게 또 노래로 멋지게 얹혀질지 여러분들. 심지어 한번. 저희는 오늘 리허설을 안 했어요, 이 곡을. 와, 말 그대로 재즈네요. 100%의 재즈로. 와, 스케트도 막 나오는 거고요. 네, 막 정혁씨도 너무... 막 들어오셔도 돼요. 아, 좋습니다. 예. 갑자기요. 자,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와, 너무 멋집니다.
With me, just stay fine, just stay fine. Sorry, we just can't take the time out to see. I'm alive. Though I'm going out from my way, just so I can pass by his day. Not a single word do we see. He's a better mommy, not a place. He don't know what eyes are for me. Every day is time to make me. When his mind is my suit, his reasons we're on my way.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멋지네. 와 여기
정엽의 LP 카페 아니라 정엽의 재즈 카페였습니다. 네, 9960님께서 정엽님 LP 카페는 라디오 버스킹 맛집이네요. 웅산 재즈 한잔 주문입니다 하셨고요. 자, 이미 드셨어요. 김수현 씨가 와 웅산님 정녕 누구신가요? 음알못이라 죄송해요. 와 누구신지 뵈려고 보라 들어왔어요. 와 짱이에요. 이제야 알았다니. 야 도윤서 씨가 라이브 너무 잘하세요 웅산님. 재즈 목소리 정말 듣기 좋아요. 이걸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귀호강 제대로 합니다 하셨는데 아,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그냥 계속 연신 미소가 지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이게 웅산 씨의 이 관록이구나. 야, 진짜. 저렇게 훌륭한 뮤지션들이 있으면 그냥 마이크만 잡은 노래가 그냥 나온. 거기다 또 겸손까지. 네. 너무 많이 갔나? 아니에요. 정희진 씨가 법명처럼 큰 산이 되는 음악.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LP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는. 네, 참. 김지현 씨는 웅산님 항상 멋지십니다. 아름다운 카리스마. 맞아요. 아름다운 카리스마 이 멘트가 딱인데요. 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웅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3부 마치고 4부로 돌아와서 다시 웅산 씨와 함께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이따 만나죠.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정엽의 LP 카페의 라디오 버스킹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완중 씨가 잘은 모르겠지만 재즈는 참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네요. 짧게 끊고 늘리고 길게 잡아당기고 대단합니다. 캬 하셨는데 이분은 약간 재즈를 이해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재즈를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어떤. 네. 조수영 씨가 일을 못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웅산님 책임지세요 하셨습니다. 아, 일을 어떡하죠? 책임지셔야죠. 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지? 네. 자, 문시윤 씨가 아니 LP 카페 어떻게 이런 공연을 이 저녁에 하지라는. 하지라는 절기와 너무 꼭 맞는 라이브 방송이에요. 근데 진짜 뭐 이 LP 카페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젊은 분들은 LP랑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새로운 감성이 생기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LP를 스페셜하게 많이 수집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그런 감성은 다 통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허혜림 씨가 뭐가 아끼고 뭐가 사람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아지경. 와, 이분의 문자는 정말 극찬이네요. 마지막에 또 우준 씨의 기타와 웅산 네. 씨의 보컬이 막 그 주고받는 그게 아. 정말 와, 좀 하이라이트였죠. 아니 근데 아까 그 네. 사실 노래 전에 궁금했던 게 그 잠깐 이제 절에 계시다가 네.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네. 어떤 그 다시 노래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노래를. 네,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절에서 이제 수행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영화 같은 얘기인데 그 참 선방에서 영화 같은 얘기가 처음부터 하고 많으세요. 있을 때 네. 제가 잠깐 돌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이제 스님께서 영화에 보면 죽비로 이렇게 어깨를 내리치시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내리치셨는데 제가 노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내리쳤는데 노래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리치면 바로 이렇게 하고 바로 다시 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저도 되게 놀라고 창피하고 그래서 가만히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아 나는 세상에 나가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야 참.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인생이 90도로 꺾이는 삶이에요. 저는 고등학생에서 절로 절에서 락커로 락에서 재즈로 막 이런 아, 락도 하셨었다고요? 저는 대학에서는 락을 했었어요. 대학에서는 헤비메탈 지금의 분위기 헤비메탈이요? 심지어? 네. 네. 오늘 락 동아리도 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아니 어떤 넘버들을 좀 하셨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 뭐 섹스 피스톨스 그다음에 섹스 피스톨스 뭐 건스 앤 로지스 메탈리카 뭐 이런 거 다 뭐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 이런 거 하고 뭐 한참 헤비메탈이 완전 부흥기일 때 맞아요. 음악들 뭐 밴드를 다 하셨네요. 네. 그때...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네. 가끔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기차 화통 같은 그런 소리가 났었고 재즈 음악을 하면서 발성이 내추럴 창법으로 바뀌니까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부드럽죠. 네네네네. 힘이 안 들어가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도 바뀌고 음악이 바뀌니까 락을 할 때는 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노래 재즈를 할 때 아까도 보면 잠깐 이렇게 샤우팅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락을 했었을 때 어떤 뭐 열정 그런 소리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락은 다음에 저 단독 콘서트에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재즈만 그 보컬로만 밀당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밀당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단독 공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네. 구경하러 가면은 뭐 전혀 다른 장르도 뭐 이렇게 리스트에 올리시나요? 네. 네, 공연을 하시나요? 저는 왜냐하면 그 재즈를 지금 25년, 6년 하고 있지만 네? 저의 음악적인 철학은 아, 음악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재즈를 하면서 국악도 만날 수 있고 재즈를 하면서 힙합을 만날 수도 있고 재즈를 하면서 인도의 라가 음악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음악 안에서는 계속 부족할 거지만 계속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뮤지션들의 욕심이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 파이브라는 곡을 할 때 국악이랑 접목을 시켜서 네, 중간에 나와서 그게 네. 사실은 뭔가 아까 처음에 뭐 국악 적인 어떤 이게 네. 똑같다고 하시면서 근데 아 이게 약간 안 어울리면 되게 어색할 텐데 근데 너무 네. 멋들어지게 잘 어울려서 재즈라는 음악이 엄마의 품처럼 모든 음악을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융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설프게 뭔가 네. 퓨전하는 게 별로 불편할 때가 사실은 좀 많아요. 근데 아까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게 웅산 씨의 힘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국악 공부를 한 5, 6년 정도를 했는데 역사부터 뭐 막 언제부터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한 200살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 네. 이렇게 재즈에다가 국악적인 요소를 접목을 해서 재즈를 하니까 내가 I'm from Korea라고 하지 않아도 네. 저 사람을 한국에서 왔나 봐 이제 이렇게 음악으로 이미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막 좋았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기립박수 받는 음악이 국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즈랑 만났을 때는 더 완벽하게 어떤 시너지가 됐네요.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니 좀 정말 파란만장하다 못해 정말 다양한 뭐 경험과 또 장르까지도 소화하고 계신데 자 뭐 재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순간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로 저는 뭐 재즈 하기를 매 순간 내가 음악을 해서 내가 재즈 뮤지션이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재즈 음악을 하면서 뭔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탄탄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뮤지션과 만나도 음악을 같이 뭔가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 생각을 음악적으로 많이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뭐 100번을 생각해도 100번 다 아, 너무 감사하다. 재즈를 알게 돼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오늘 웅산 씨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약간 인생을 들으면서 그게 곧 재즈이기도 하고 그 약간 재즈에 대한 강연을 들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네. 네. 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멋진 네. 라이브와 함께 또 이런 뭔가 인생이자 재즈인 이야기를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 직접 LP를 또 가져오셨어요. 직접 함께 들으려고 가져오셨는데 네. 아 그리고 또 저 혹시 오늘 방청객분들 중에 재즈 동아리 분들도 오셨거든요. 모르셨죠? 그 연세대 중앙 재즈 아, 동아리 So What 여러분들. 와 진짜요? So what? 와 웰컴. 아까 웅산 씨 공연 아, 어떻게 진짜요?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공연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일단 버스터 윈도우 Your Windows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Take 5는 저희 동방에서도 가끔 잼을 하는 곡이거든요. 아, 진짜요? 동아리 방에서. 네, 동아리 방에서 잼을 하는 곡인데. 좋아요, 네, 동방. 네, 이제 그동안 한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오늘 너무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연세. 진짜 되게 감동이었나 봐요. 네. 아, 정말 감사해요. 연대가 너무 좋더라.
재즈 동아리가 있었군요. 예. 아, 멋지네요. 동아리방에서 테이크 5를 연주하는데 네. 참 있어 보이는 동아리방이네요. 네, 너무 럭셔리하다.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LP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직접 가지고 나오신 LP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LP 그 음반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 중에서 그 재즈를 대중화, 재즈 대중화에 조금 목적을 두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한국 그 가요 명곡들을 찾아서 재즈하게 혹은 저의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한번 듣고 너무 좋아서 이 노래 꼭 불러보고 싶다 했던 곡이 있어서 이 앨범에 처음으로 이제 부르면서 녹음까지 했던 그런 곡인데 이소라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라는 곡이에요. 곡을 리메이크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부르면은 어떤 분들은 용산 맞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감성도 저에게 있다는 거. 네. 야, 그러면 오늘 그 응산 씨 LP의 리메이크 곡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응산 씨와 응산 씨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응산 씨? 아유, 아쉽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앵콜은 공연장에서. 네. 어떠셨어요, 응산 씨?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정말로. 네. 그 9월 말에 새 앨범이 나와요. 아, 지금 그러시군요.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앨범이 그래서 그 즈음에 가을에는 또 재즈를 만나야 되잖아요. 가을에 다시 한번 네, 꼭 불러주시면 함께 또 알겠습니다. 9월에 나올 웅산 씨의 새 앨범도 저희도 너무 기대할 테니까요. 네. 그때 이후에 또 새 앨범 새 노래 가지고도 한번 나와주시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나와주신 웅산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산 씨. 자, 웅산이 다시 부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